안녕하세요. 번개쇼 1분 토크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가정에 일단 들어가면 집이 저녁 때 엄마 아빠 다 일을 하시러 다니시잖아요. 요즘에는.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집이 컴컴합니다. 들어오면서 스위치를 탁 킵니다. 그럴 때는 집이 컴컴하죠. 이따가 키면은 화나지만은 일단 나가시기 전에 집에 늦게 들어오시면은 해가 졌을 때는 다 어떻게 구석구석 어두컴컴한 곳은 인간 애락의 귀신의 애락이라 하였습니다. 왜? 인간이 있는 자리는 귀신이 있다 하옵니다. 늘 따라다닌다 합니다. 그러니 어떻게? 자, 어두운 자리는 스탠드로 켜놓고 가시면은 스탠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? 스탠드를 컴컴한 데는 곳곳마다 아침에 나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켜놓으시고 가시면 집에 들어와도 컴컴하지 않고 귀신들이 놀지 않습니다. 인간의 애락은 귀신의 애락이다. 이 뜻은 잘 알아듣지 못하시겠지만은 인간에 따르는 곳은 귀신이 꼭 따라다닌다. 그래서 스탠드를 곳곳마다 어두운 곳에다 켜두시면 그 가정이 환해진다 하옵니다. 오늘도 토크쇼 이만 끝!